보통은 행정학이란 과목을 이제 총론이라고 해서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정책학을 그 다음에 하지. 강론으로 치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회복지 행정을 했으면 이제 총론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 파트, 그 다음에 인사조직, 경영학으로 치면 인사관리랑 그 다음에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이거 재무관리, 이거는 행정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학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파트가 있는데 보통 9급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지방행정은 보통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총론이랑 정책학, 인사조직, 그 다음에 재무에서 이제 골고루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총론 정책학에서 한 서너 문제, 네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정도? 총론이랑 정책학의 문제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사조직, 재무가 이제 각각 중요한 강론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출제가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서너 문제씩? 그래서 지방행정이 분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량은 비슷비슷해요. 과목이 비슷비슷한데 지방행정에서 이제 문제가 가장 적게 출제가 되고 총론이랑 정책학 파트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그래봐야 뭐 한두 문제 차이인데 그 다음에 인사조직 재무 파트에서 그 뭐 적절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20문제 정도 푸는데 대부분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에서 한 80% 이상 출제가 돼요. 한 18문제, 17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절,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라고 해야 되나 기출문제에서 보기 어려웠던 문제들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뭐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요 문제 근데 사실은 틀려도 사실 뭐 합격하는데 사실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 분량은 되게 많은데 기출문제만 사실은 다 풀면 기출문제만 사실 한 올해가 이제 2018년이니까 올해 나온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8년치 좀 욕심내면 한 10년치 기출문제만 풀면 10년치 기출문제 그래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9급, 국가직, 9급,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7급, 그 다음에 서울, 9급, 7급, 그 다음에 국회, 9급, 8급 문제도 있어요. 이것까지 풀면 1년에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두 번, 서울 같은 경우 뭐 두 번, 3월, 6월에 봤으니까. 그렇게 치면 10년치라고 하면 이게 20문제씩 한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 160문제씩 한 10년치면 1600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풀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단계에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2단계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를 뭐 2단계에서 꼭 풀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을 익히려고 하면 그 1단계에서 이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출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출문제, 그 문제를 풀어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 백날 이론 강의 백날 봐야 우리가 뭐 행정학 전공할 것도 아닌데 이론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처음부터 뭐 사실 이론 공부 따로 뭐 문제풀이 따로가 아니라 이론 보고 바로 기출문제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뭐 공부 좀 해봤으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해봤잖아. 그 시험 기간에 제일 먼저 뭐예요? 문제 풀어보면 아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알잖아요. 기출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학이 지금 범위가 이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총론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한 과목이에요. 이거를 4년 동안 배우니까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거를 수업용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론으로 치면 이게 다 뭐 4, 500페이지짜리 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한 권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담스러워. 분량은 대단히 많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기출문제를 보면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론 강의 일단 처음에 그 기본 강의 때는 전반적인 내용은 알아야 돼요. 흐름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왜냐하면 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 그것도 거의 매년 빠짐없이, 빠짐없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다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 강의 그 12주 동안, 이제 12주 계획으로 나갈 건데, 12주 동안은 그 일단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는 건 어쨌든 최소한 암기해야 될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해야 될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해를 하면 보고 내가 아는 내용이면 골라낼 수 있거든.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인데 얘는 아니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순환, 그 1순환이라고 해야죠. 기본 강의 동안에는 뭘 제가 최소한의 그 암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암기는 사실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1단계에서 기본 강의를 하고, 사실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 풀이에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 지금 보통 학원들이 심화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를 풀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를 같이 할 계획이에요. 일단 좀 진도가 좀 빠듯하더라도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내가 이론을 배우는데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리진 않아도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거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아 뭐는 암기를 해야 되고 뭐는 그냥 읽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는 동안은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그 외우라는 거는 제가 아 이거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처음부터 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건 뭐냐면 많이 읽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암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요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지, 지방지,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국회까지는, 국회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조금 출제 그 난이도도 조금 다르고 그래요. 서울시 문제도 좀 어렵긴 한데, 지금 기출문제 단계에서는 그래서 국가직이랑 지방직 9급 7급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10년치를 묶어보면 물어보는 게 쭉 나오거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것 중에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10년치를 모아보면 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실패다, 정부 실패다 이런 걸 물어본 문제는 10년치 얘네들 문제 보면 한 20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뭐가 되냐면 암기가 돼요. 왜? 지문이 반복해서 나오거든. 2009년도에 국가지 9급에 나왔던 지문이 뭐 2012년도에 지방지 최근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사실은 검증 안 된 그 강사들이 만든 이상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기출 문제만 다 풀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요. 암기가.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2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아 정부 실패, 시장 실패는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단계에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아 이런 게 중요해 표시만 해두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지문에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감이 와요. 감이. 아 뭐가 중요하구나. 아 뭐 이런 데서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심화이론을 다시 보면 다르지. 아, 어떤 거는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어떤 거는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최근에 제가 한 2008년 문제부터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문제까지 풀어드릴 건데, 보면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요. 내년에 뭐가 나올지도 대충 보여요. 이제 2단계 가면. 왜냐하면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온 문제가 똑같아.
문제가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건 행정학 공부 안 해도 알아. 김영란법 알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다 나왔어요. 다 나올 때가 됐거든. 세월호 이후에 그 법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인데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국정과제 10대, 100대 과제 중에 그 10대 과제 안에 드는 게 부패 척결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법이겠죠. 그러니까 다 냈어요. 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행정학은 과목 특성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이라는 건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행정학과 교수들이거든. 그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지방행정 정책을 어떻게 할지, 예산 어떻게 하는지, 인사정책 어떻게 하는지, 정책 어떻게 하는지 이게 주 관심사니까 이게 출제 경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요 한두 문제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도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뭘 걸러내는 거예요? 80%의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를 걸러낸 다음에 심화이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여기서 좀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실전에서는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점을 받아서 붙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 80%는 다 맞고 기출문제 푼 건 다 맞아야지. 다 맞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에서 일단 대비하는 거, 출제 가능한 거, 새로운 거지만 출제 가능성 있는 거, 중요한 것들 해가지고 뭐 실수로 뭐 한 개 정도 틀리고 그 다음에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 이거는 강사도 풀 수가 없고 내는 사람도 찾아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슨 어디 무슨 지역적인 법에서 내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그냥 찍어서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쭉 풀다가 2단계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기출문제 중에 이상한 게 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내가 한 개, 두 개, 실수를 한 개, 두 개 그런 문제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거든. 다 틀려요. 그런 문제까지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기본 이론 단계부터 뭘 드릴 거냐면 이제 기출문제를 최소한의 기출문제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야. 지금 2단계에서는 가장 그 기본적인 9급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9급, 7급에서 한 10년치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다뤄드릴 건데 그때 다 다뤄드리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론 강의만 하면 지루해요. 그러기에도 진도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진도를 나갈 건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라 그러지 테스트 뭐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루하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의미가 있지. 아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 정도는 뭐 쉽게 풀 수 있구나 이런 안도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 이론 단계지만 기출문제는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뭘 하시냐면 그 지금 단계부터 사실 요구하는 건 아닌데 가급적 뭘 외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읽는다. 읽어서 이해한다. 많이 읽어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면 반드시 지금부터 만드셔도 돼요. 제가 그 문제를 많이 드리진 않을 건데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오답 노트.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말이 1800문제지 100문제를 풀어도 100문제가 풀면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오래 해봤으니까 틀리는 문제가 계속 틀려요. 틀리는 문제가 계속 틀려. 언제까지냐면 시험장 가서도 아리까리한 건 계속 아리까리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100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기가 괜찮은데 나중에 1800문제를 놓고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는 2단계 가면 그것만 봐도 사실은 돼. 내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다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 데서 틀려요. 계속 헷갈리는 거에서 틀리거든. 그래서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 합격선으로 가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약점을 찾는 거거든. 근데 오답 노트 만들다 보면 알아요. 틀린 걸 계속 틀리고 있거든. 그
그래서 2단계부터 가시면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게 제가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오답 노트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건데 어떤 문제에선 이게 오였는데 어떤 문제에선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게 사지선다에서 골라내야 돼. 가장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면 이게 상대적인 지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출제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부담을 내려놓고 분량은 많아요. 분량은 많은데 최대한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때그때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나는 뭐 10년 넘게 전공을 한 사람이고 당연히 처음 한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리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암기를 해라라는 거는 처음이지만 기본 개념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이게 행정학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처음에는 다 낯설고 전공이 아니니까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앞에서 나온 게 뒤로 가면 계속 반복돼요. 반복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뒤에 가면 이게 한번 이렇게 약간 사이클이라 그래 해야 되나? 맨 끝에 이제 지방행정까지 가가지고 끝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쭉 돌고 나면 반복 효과가 있어요. 반복 효과가.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끝내고 나면 좀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건 있어요. 부담이 줄어드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이걸 외워라 그런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 그게 어디서? 여기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것만 암기를 하시고,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최대한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복습도 어떻게 하냐면 뭘막 암기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끝나고 한번 읽고,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쭉 한번 복습하고 그냥 오시면 돼요. 예습은 뭐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테니까 할 필요 없고 끝나고 한번 읽고 그다음에 오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오세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쨌든 그 문제를 드릴 건데 이렇게 문제를 이제 드리고 아니면 읽을 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개조식 요약식이다 보니까 요약식은 읽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게 있는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읽을 거리로 들을 테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풀텍스트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수업 진행과 관련된 건 이렇고 행정학은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냐면 그래도 사회복지 공무원 하려고 하면 그래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그 정부가 하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이버 검색을 할때 연애 뭐 누가 누구랑 누구랑 연애한다더라 뭐 이런 거 말고 정부가 요새 뭘 하나 문재인이 요새 뭘 하겠다고 하나 이런 뉴스도 조금 사회면? 뭐 정치면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면. 어차피 이제 공무원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거에 관심 가져야지. 그래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죠. 그죠? 뭐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합격한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행정학의 그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 총론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앞부분은 그야말로 왜 모든 교과서들 보면 행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는데 그냥 뭐 행정학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이건 점수 주려고 푸는 문제지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네,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행정이란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참 이거 설명하기 싫어하는 부분인데 재미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자 우리가 행정학을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이게 경영이죠 경영. 근데 이게 공공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영학이에요 경영. 경영은요 모든 조직에서 있죠. 자 사회복지도 경영하고요. 사회복지 모든 조직은 경영을 해야 돼. 가족도 경영하잖아. 편의점도 경영해야 돼요. 슈퍼도 경영해. 홈플러스도 경영하고 대기업도 경영해요. 교회도 경영하죠. 군대도 경영해요. 그죠? 그런데 단지 이거는 민간 기업을 경영하느냐, 민간 조직을 경영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조직을 경영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광행정이 뭐냐면 협동적인 인간 노력의 형태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협동적인 노력을 하면 전부 다 이건 경영이에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왜? 결국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게 기업이라고 보면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인사.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요. 자, 돈을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자, 조직을 관리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관리해서. 돈을 관리해서. 결국은 기업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조직을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을. 합리적으로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게 추구하는 목적이지.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사람을 잘 관리하고 조직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윤 극대화예요. 이게 뭐예요? 경영이죠. 넓은 의미에. 그래서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고 이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학교, 군대, 목회, 교회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행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행정학은 그 여러분이 다니려고 하는 이 공공조직은 정부라는 조직은 뭐냐면요. 똑같아. 뭐야? 인사, 사람을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돼. 국가경영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정부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죠. 왜? 국민이 낸 피 같은 혈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정부 조직을. 그 다음에 국민이 낸 세금을 예산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지. 이거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똑같아.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정부가 일을 하는 일은 뭐예요?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자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방,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익 추구가 아니잖아. 이윤 극대화가 아니에요. 공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자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요. 사람을 그냥 뽑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죠? 자 우리 자 보세요. 삼성이요. 삼성이나 SK텔레콤이 우리 물건 많이 팔아주고 그죠? VIP 고객을 위해서 VIP 라운지를 만들었어. VVIP 라운지를 만들었어. 백화점에. 누가 뭐라 그러나? 아니죠. 주민자치센터에 VVIP 라운지를 만들어.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 뉴스에 나오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거든. 그죠? 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사람? 삼성은 마음대로 뽑지. 경기가 안 좋으면 오래 안 뽑을 수 있어. 심기초요. 줄일 수 있어. 국가는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학력 조건, 뭐 이런 거, 연령 제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공고 내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험 요건에 따라서 뽑아야 돼요. 평등하게. 국가가 하는 일은 뭐?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사람 뽑는 거, 돈 쓰는 거, 조직 관리하는 거.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어떻게 하나요? 법에 따라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동일한 측면도 있는데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협의 행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어디든 다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협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 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협의 행정을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랑 공통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과 경영은 그래서 유사해요. 기업이 하는 경영이랑 민간이 하는 경영이랑 행정은 유사한데,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실은 11페이지에 그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쳐두셔야 될 거는 11페이지에 표를 암기하시면 되고, 10페이지부터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자,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야. 예전에는 정부가, 자, 세금을 걷어서, 자, 공무원들이 직접 다 했죠. 직접 집행을 다 했어요. 자, 지금도 어떻게 하나요? 보통, 대표적인 게 뭐, 대표적인 게 국방, 경찰 업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교통단속, 누가 하지? 경찰 공무원이 하죠. 경찰 공무원이에요. 뭘로 해요? 경찰차 타고. 그 경찰차는 뭐예요? 관용차죠, 관용차. 누가 낸 세금이야? 국민이 낸 세금이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자, 직접 해요. 법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죠. 자,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국민이 부여해준 권위에 따라서. 직접 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져요. 예전에는 대부분 모든 행정활동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죠? 뭐, 그것만 했나? 지금은요, 쓰레기 수거를 누가 하나요? 환경위원이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 환경위원이 하는 줄 알죠? 오늘 가서 쓰레기 봉투를 보세요. 누가 수거해 가나? 쓰레기 봉투 누가 수거해 갔는지 아세요? 민간 위탁업체가 수거해 가요. 옛날에는 아침에 초록색 관용차를 타고 환경위원이 왔어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와서 아침에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와서 세금으로 낸 관용차를 타고 와서 가져갔어요. 세상이 바뀌었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내놓잖아. 그럼 아침에 여기 영등포구죠. 예를 들어서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구청이요. 영등포구청에 있는 A, B, C, D, E 쓰레기 수거를 할수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랑 계약을 해요. 이게 뭐예요? 컨트랙팅 아웃 계약이에요. 민간 위탁 계약을 해요. 그런 이 업체가 2018년 동안 어떻게 하나요? 영등포구에 있는 쓰레기 봉투,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요. 영등포구청이 얘한테 뭐를 주나요? 비용을 지불하죠. 운영비를 지불해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불하는데, 자, 이 비업체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잖아. 장비가 있잖아. 그거는 자기네 걸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은 그만큼 뭐가 주는 거예요? 공무원 임용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뭐? 관용차 필요 없어요. 장비 필요 없어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공무원은 일단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금까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 관용차 안 사도 돼요. 뭐만 하면 돼? 계약 체결해서 얘한테 운영비만 주면 돼요. 얘네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니까. 지금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부가 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복지 어떻게 했나? 고아원, 어린이집, 정부가 다 시설, 건물 사서 관용시설에다가 채용해서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면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죠? 꽃꽂이 프로그램도 있어. 그거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시설만 빌려주고. 다른 데보다 싸잖아. 왜 쌀까? 정부가 시설을 싼 가격에 주는 거야. 왜?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민간 그 전문가나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 그 보조금도 나와요, 보조금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사설업체 가서 하면 10만 원인 요가를 거기서는 얼마 할수 있어요? 5만 원이면 할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 인력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누구랑 같이요? 민간이랑 같이요. NGO 단체랑 하든가, NGO, 뭐, NGO 단체, 시민사회 단체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하든가, 때로는 이제 기업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정부가 일일이 직접 다 하던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경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그 완장차고 방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지역에 야간에 방범, 순찰하잖아.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걸까? 아니요. 경찰이랑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 서비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환경 규제, 단속.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시민들이랑.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행정 개념이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정부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버먼트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통치. 정부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법적 권위라든가 법. 그 다음에 강제력. 이걸 가지고 정부가 직접 했었는데 요새는 현대행정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 이제 정부가 직접 할 능력도 부족해지고 힘들어요. 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 자, 오늘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천천히, 오늘 그래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해요. 자, 메르스 사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국가한테 우리가 그 법과 권위와 그 권력을 인정해 준 이유가 뭐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방역 뭐 이런 거 하라고 그 권력과 권위를 준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병 관리 이런 거는요. 그다음에 전염병 통제 이런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보건 정책, 의료 정책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했지. 그래서 이 거버먼트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통치 개념이란 말이야. 정부가 법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 그런데 이제 정부의 통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잖아.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왜 문제일까? 심각하다고 하는데? 애를 별로 안 낳으니까 이제 한 20, 30년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미 100세 시대, 100세 이상까지 살 거라는데 노인부양을 해야 돼요. 국가가 세금으로. 65세 이후에는 정년을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 지금도 이제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국가가 결국은 의료비라든가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줄는다는 게 뭐예요?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되는 지출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뭘로 메꾸겠어? 부채로 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심각해지고 빚은 늘어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긴축 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민간 위탁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이제 수입이 생길 텐데 노후 대비를 벌써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돈을 벌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다음에 내가 100세까지 살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버는 족족 다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3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래 쓸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애가 학교를 갔을 때 20년 후에 얘를 대학을 보낼 때 30년 후에 얘 결혼시킬 때 그다음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40년을 뭐라고 살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정부도 뭘 해야 돼요?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 앞으로는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줄여야 돼. 들어올 때는 줄어들고 나갈 돈은 많아지거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다할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봉사자도 좀 쓰고 민간한테 돈도 좀 끌어다 쓰고 기업에 돈도 좀 끌어다 쓰고 민자 고속도로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야?
고속도로를 세금으로 다 깔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민간 자본 끌어다가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질병관리나 전염병관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메르스 사태 한번 생각해 봐. 정부가 이거를,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요. 통제가 돼? 안 되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병원. 기억나세요? 그때 삼성병원이,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 안 되겠다. 자, 정부가 통제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환자가 발병을 했는지, 몇 명이 발병했는지, 그 환자가 퇴원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보를 주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공무원 중에 질병관리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 질병관리센터에. 100명? 택도 없죠. 10명은 있을까? 어디 있어요? 어디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어디 그런 연구소에 있겠지. 민간 연구소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병에 걸렸어. 고열이 나는데,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정부가 백날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백화점도 가고 막 영화관도 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통제가 안 되지. 그잖아요. 얘네는 정부를 속여. 삼성병원처럼. 그래도 통제가 안 되겠죠. 정부가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질병관리나 전염병관리가 되려고 하면 민간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병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왜 현대사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자, 정부는 이제 뭐의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인력, 그 다음에 재원의 한계에 봉착했어요. 공무원의 인력이 사회, 지금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문제를 정부가 예산으로 다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민간의 전문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자본, 아니면 시민들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 행정 환경이, 환경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데다가 정부가 처리해야 될 행정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모든 걸 가지고 통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뭐냐면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거버넌스 개념. 이게 뭐냐면 행정학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 거버넌스 개념이. 최근에 행정학을 하시면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이제는 자, 직접 모든 걸 다 통제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민간과 시민사회와, 민간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있는 기업이랑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과 뭐를 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버넌스라고 해요.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뭐냐면 정부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공동의 문제,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해요. 최근에 행정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면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최근 행정 개념 보시면 이제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죠. 정부가 법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행정 문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이외에 그 공공조직, 그 다음에 민간조직,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을. 공공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자, 아까 뭐 쓰레기 수거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안, 질서 유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력을 가지고 뭐 강력범죄라든가 뭐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우리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청소년을 그 자기들끼리 그 이지매를 어디서 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제일 잘 알죠. 왜? 내 아들이 어디서 맞았는지는 내 아들과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거버넌스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그 뭐 인사 조직 재무에서 이 전부 다 그 정부가 직접 뭘 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뭘 하냐면 정부가 민간 조직과 시민사회와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재무행정 파트에서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심의를 하는데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국민참여 예산제.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국민참여 예산제까지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벌써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정부가 당연히 다 하던 거를 최근에는 자꾸 누굴 참여시키냐면 시민. 시민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의 대세거든. 저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요새 잘 나와요. 그래서 큰 흐름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그 강론에서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종합 보시면 이제 행정학에서 다루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정부가 뭘 하느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뭘 추구한다? 공익 목적을 추구해요. 공익 목적. 공익 목적. 공익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추상적인 개념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계속 유능하진 않아요. 계속 유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교육 훈련시키고 능력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해서 그 다음에 일 잘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성과급도 주고. 요새 공무원들은 다 성과급 제도 지금 도입됐거든요. 성과상여금, 성과연봉제 그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인사관리에 관한 거. 인사행정이죠. 그 다음에 조직관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죠?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경영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경영학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고 관리는 경영이랑 비슷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요새 대세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공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자, 이게 행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정책이죠. 뭐 복지죠. 사회복지 정책, 경제 정책, 그다음에 고용 정책, 그다음에 뭐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 보시면 결국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반 활동과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사회 공공 가치,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경영과 유사한 점이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예요?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관리라는 거. 효율적인 관리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뭘 제공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공공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죠. 정책 산출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 개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맨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행정 개념에 포함된 특성. 자,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 공공 서비스. 자,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활동이고요. 최근에는 뭐가 강조된다?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돼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자, 기존에는 공공 서비스를 뭐 쓰레기 수거를 하든 아니면 국방 서비스를 하든 경찰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정부가 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민간 부문이라든가 준정부기관. 자, 준정부기관 나중에 개념 설명드릴 건데 민간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정은 뭐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우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정책. 무슨 정책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국회에서 지지고 붙고 맨날 싸우잖아. 그죠? 되느냐 안 되느냐 여당이랑 야당이랑. 결국 정책은요.
뭐로 붙여야 돼요? 법으로 붙여야 돼요. 무슨 무슨 법으로. 그죠. 그래서 법은 어디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그죠. 왜 무상급식 가지고 막 싸우고 무슨 애들 그 뭐야 어린이집 누리사업 가지고 막 맨날 정치인들 막 싸우잖아요. 결국은 정책은 법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 과정과 밀접한 연계가 되고요. 6페이지에 그 종합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익 목적 실현이라는 게 행정의 목적, 행정의 가치 이념이 가치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치와의 공통점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아마 그때는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11년도인가, 그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이게 그 당시에 선거 때 이슈였어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반대해가지고 서울시 의회랑 붙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건데, 이 당시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할 거냐 아니면 가난한 집 애들한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할 거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이랑 진보당이랑 보수당이랑 이제 대립한 거거든요. 자, 전면 확대.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었어요. 이데올로기 논쟁.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거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가치. 진보냐 보수냐. 모든 국민에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다 무상급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아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하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건 결국은 가치의 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뭐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치랑 가치 배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복지에 더 쓸 거냐 아니면 경제 성장에 더 쓸 거냐. 이거는 결국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관련해서 보셔야 될 주제가 이제 시험 문제의 그 총론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경영과 우린 행정학이니까 행정을 앞에서 써줘야지 예의상.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이따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고,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치랑 행정이랑 같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게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자, 정치와 행정은 이제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면서 행정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뭐 미국과 독일 뭐 이쪽에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행정학 교과서에서 그 미국 행정학의 발달을 많이 가르치고 시험 문제에는 뭐 독일, 프랑스 행정학 이런 거 안 나와요. 미국 행정학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처음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18세기에는 그냥 정치학이었지. 정치학. 정치학이었어요. 자, 정치학이었지 행정학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랑 행정은 같은 거였어. 행정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행정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았냐면 18세기에 그땐 정착만 있었고 행정이라는 게 없었고 공무원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자, 선거를 했어. 자, 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문 대통령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 있죠. 당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임명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5년 후에 정권 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누구로 바꿨다고 할까요? 누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할게요. 유시민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싹 다. 싹 다. 좋죠. 이 당시엔 가능했지. 18세기에는. 이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KTX도 없었고 마차 끌고 다니던 시대니까 교통도 복잡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었고 뭐 범죄를 봐야 뭐 어떻게 해요?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복잡하지 않았지. 지금처럼 무슨 경제 문제가 세계화가 아니니까 경제 문제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냥 보편적인 상식만 가지면 행정 다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마다 바뀌어도 별로 지장이 없었어. 그냥 뭐 좀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몇 년마다 공직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건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지. 게다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이 공직 임명권을 가졌으니까 뭐 네 마음대로 국민들이 너에게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단히 이게 민주적인 제도였어요. 미국에서 정당 정치의 발전과 함께 이런 걸 이제 뭐 엽관주의라고 해요. 엽관주의.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했지. 선거에서 국민의 정당성을 받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그 선거 공약을 국민에게 검증받은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랑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자기의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직을 채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직 임용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정치랑 행정은 별게 아니죠. 정치가 바뀌면 공무원들도 싸그리 바뀌었어요. 정치랑 행정은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19세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 지금보단 아니지만 행정이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없던 문제도 생겼을 거고 뭐 노동 문제도 생기고 뭐 이제 복잡하겠지. 시장 실패 현상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4년마다 5년마다 이제 공직이 싹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업무를 막 배워가지고 해야 되니까는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있는 동안 한탕 해먹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왜? 뭐 5년 후에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당선이 됐는데 자리를 다 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갈 자리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매관매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은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윌슨이라는 학자가 뒤에 다 나와요. 윌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되겠다.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행정이라는 생각도 안 했겠지. 이제 공적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뭐랑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켜야겠다. 공적 업무랑 정치를 분리시켜야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적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성도 축적이 안 되고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이 없다. 자, 이걸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 업무는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해서 직업 공무원들한테 행정을 맡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로부터 행정 업무를 분리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때 뭐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19세기 말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실적주의의 등장이에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아시면 더 좋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뭐냐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랑 행정을 구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엽관주의 시대라고 할게요. 엽관주의 시대.
이때는 정치랑 행정이 분리가 안 된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행정학이 성립된 게 언제냐면 정책적 이원론이 등장하면서예요. 자, 역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성립이 된 시기예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성립이 된 시기예요. 그래서 정치랑 행정은 어떻다? 전혀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뭘 강조했냐면 정치랑은 다른 거예요. 정치는 뭘 하고? 결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가치 배분을 하고, 행정은 뭐라는 거예요? 결정한 걸 충실히 집행하면 돼.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 거를 조직, 인사, 재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 이원론은 뭘 강조했냐면 집행을 하는 거다. 결국 집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경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조직과 어떻게 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경영이랑 유사하다. 정치랑은 다른 거다. 분리시켜야 된다. 얘네는 그야말로 정치라는 거예요. 같이 결정을 하고 니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같이 결정을 하고 행정은 뭐만 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자,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랑 행정을 구분을 할 때 정치는 가치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고 행정은 정책 집행을 한다고 해요. 집행.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자, 정치는 가치 배분을 결정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을.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립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제 윌슨이라는 학자가 가장 그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 학자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시험 지문에도 뭐 수십 번 나왔어요. 윌슨이 1887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처음으로 이제 주창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정기관이 행정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윌슨이라는 학자가 왜 유명하냐면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이제 독립시켰기 때문이에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분과 학문으로 만든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역관주의가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역관주의의 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뒤에도 나오니까. 자,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은 뭐겠어요? 정치랑 행정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학의 발달 과정 가면 이제 저 얘기가 처음부터 다시 나와요. 그때 정책적 이론론과 이원론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진 않죠?